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피규어 리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왔죠? 이제 뭐랄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별일 없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들 하나씩 또 하면서 지내도록 할게요. 요거는 분명히 제가 진로 두꺼비를 리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는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물론 꺼내면 똑같겠지. 그러나 보시면 패키지가 다릅니다. 소주는 두꺼비, 찐 두꺼비가 복을 드려요. 두꺼비 너만 없니? 나닌 두꺼비 찾았나 껍?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살수 있었냐면 이건 산 거예요. 어떻게 샀냐면 그 맥주 한 박스를 사면 그 맥주 안에 이렇게 두꺼비가 들어있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요건 다른 두꺼비다. 왜? 박스가 다르니까. 그래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웃기긴 한데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로 두꺼비가 두 개가 된 거죠. 하지만 네, 생긴 건 같다. 네, 결론은 내용물은 같다. 하지만 박스가 다르다. 자, 그래서 원래 그 판촉으로 만들었던 두꺼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요거는 이제 제 동영상이 있으니까 설명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 볼게요. 박스 패키지를 한번 둘을 비교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자, 먼저 네, 앞부분 요건 약간 딱지 이제 딱지 있죠, 딱지 이렇게 연상하게 만든 것 같고, 요게 이제 판촉용. 물론 이것도 판촉용이지만 요건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그 맥주 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런 네 두꺼비. 자, 위쪽으로 보면 소주의 원조, 그리고 여기는 왼쪽도 뭐 소주의 원조지만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는 여기 있어요. 얘는 원래에는 나중에 만든 건이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원래 진로 복두꺼비 한 마리 키우시고 부자 되세요. 이건 사장님들을 위한 판촉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렇게 소주는 두꺼비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은 진로 1억병 돌파 기념으로 만든 피규어고, 이쪽은 이제 맥주와 함께 판매하는 피규어. 그래서 이렇게 다른 패키지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요거 리뷰하려고 오늘 꺼냈어요. 이게 답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같지만 다르다. 다르지만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거 아닌 두꺼비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